안녕하세요. 소년검토 6학년 차현지입니다. 저는 4학년 때 어학연대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의 권유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하게 되어 지금껏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과 또 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경 공부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은 부담감과 걱정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다르게 힘들었던 점보다는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안은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즉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의 줄임말입니다. 어안하라 하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매주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게임과 주마다 하려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처음에는 암송을 완성하고 배지를 얻는 기쁨에 더 열심히 했는데 나 하나만이 아닌 팀 전체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암송하고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하나 올림픽을 통해 다른 교회 친구들과의 만남도 알게 되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더욱더 우리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가정예배를 처음에는 숙제처럼 하다가 새 학기라 하면서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집에서 저와 가족들의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함께 읽어가는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즐거웠던 점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암송을 많이 하면서 학교 숙제와 학원 숙제도 미뤄지면서 부모님께 야단도 냈고 미루면서 할 때는 한꺼번에 하느라 힘들었던 적도 있고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잘하는 친구들에게 너무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화도 나고 속상했던 적도 있지만 이럴 때 힘들 때면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배려하는 방법과 겸손할 줄 아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하나를 하기 전에는 성경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었는데 어하나를 통해서 배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성경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다. 어하나 주제 말씀 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하고 제 친구들도 그런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